이구동성 퀴즈를 통해서 의외로 좀 몰랐던 그런 상식들을 알게 됐는데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. 양치질은 혈당을 낮추지만 구강청결제는 그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유가 뭘까요? 네, 재밌는 결과인데요. 이제 하루에 한 번 양치질 하는 사람은요. 이제 하루에 세 번 양치질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요. 그 당뇨병 발병 위험성이 14%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반면에요. 이제 가글이라고 하죠. 이제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더 이제 당뇨 발병 위험성이 이제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. 실제로 이제 40세에서 65세의 그 과체중 성인 1,200여 명을 대상으로요. 3년간 구강청결제 이제 사용력이랑요. 이제 당뇨의 그 연관성을요. 한번 봐봤더니요. 이제 매일 2회 이상 이제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그 그룹에서요. 오히려 그 당뇨병의 위험성이요. 55%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. 아마도 이 구강 청결제를 이제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구강 내 이익균들이 이제 사멸을 하게 되면서 이 혈당을 높이고 이제 당뇨를 유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아까 정답 중에 좀 약간 네. 신기했던 게 다리 입고잖아요. 네, 다리 입으면은 과식을 유발하나요? 아, 왜 그런 건가요? 네, 그 이유가 있습니다. 다리를 꼬게 되면요, 골반이 이렇게 비틀리잖아요. 네네. 비틀리게 되면 사실 복부 장을 조금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위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아래쪽 장이 압박되면서 위가 좀 팽창하는 효과도 있고요. 그리고 위의 입구가 조금 넓어지는 사실 경향을 갖게 되는데 이러면서 사실 과식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 소화불량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영구성 식도염, 사실 위산이 10도 쪽으로 올라가면서 영구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. 네. 네.